김미서 씨. 네, 안녕하세요. 비디님 씨. 오늘 잠시만요. 일단 에데이 트리멤버 인사해야 되죠. 에데이 트리멤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소입니다. 에데이 트리멤버. 안녕하세요. 저는 마세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몬드입니다. 에데이 트리멤버.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사실 저 지금 혼자인데요. 좀 어색하지만 피디님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무슨 촬영이에요? 오늘 뭐 할 거예요? 네, 뭐 하러 왔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한국의 수능을 풀어볼 거예요. SAT를 볼 거예요. 수능 뭐야? 수능이 뭐라고 하지? SAT 알아요? SAT도 뭐야? 대학교 들어가려면 미국에서 네. 시험 보는 게 SAT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걸 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런 거였구나. 그걸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SAT? 아니요. SAT 알아요? 그 시험?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네, 입시? 입시 수능 입시 지옥. 어떻게 알아요? 스카이캐슬 봤어? 네, 그거도 봤고 어제 문화 시합 봤잖아요. 그거 큰 진짜 많이 돈 많이 냈어요. 입시랑 수능 나왔어요? 네, 대학 나왔어요. 거? 네. 나랑 왜 거기에 제2외국어 영역이 있는데 아랍어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많이 들었는데 내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아랍어 대학교 가고 싶으면 아니면 뭐 가입하고 싶으면 시험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시험 안에서 아랍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걸 풀어볼 겁니다. 아랍 시험이요? 응. 전 아무 그런 거 아닌데. 에이 뭐 본인 나라 말인데 그걸 쉽게 풀어야지. 아니 본인 나라 말 당연하지. 공부해야지. 그쵸? 여러분 수능. 아니 왜 우리 그런 거 해야 돼요? 왜? 아니 어기천에 왜 말 안 했어요? 왜? 아 이거 찍는다고? 어. 내가 알면은 미리 공부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공부. 혹시 몰라서 공부하고 올까 봐. 알겠어요. 그럴 수가. 서프라이즈. 다음에 한번 공부를 안 할 걸 알고. 알겠어요. 그 한국의 SAT에 독일어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독일 사람이 푸는 독일어는 어떨까 해서 한번 불러왔습니다. 저는 독일어 완전 못해요. 독일어 못한다고? 아 그래서 여기 펜슬이 있었구나. 그럼 한 번지 너무 오래 했는데. 자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저요. 있습니다. 자 영어가 가능한? 가능한. 이 정도. 독일어. 이거 완전 어려운 말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거기 시험 문제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분 드릴게요. 예? 20분이라니. 20분? 한국인은 40분에 풀면 독일인은 20분에 풀 수 있지 않을까? 2배? 2배 빠르게. 2배 빠르게. 와, 긴장돼요. 뭐야? 와. 이거 어제 시험보다는 지금 더 긴장됐는데. 왜? 그럼 일단 먼저 그 뭐 보여주세요. 문제 주는 순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 진짜요? 잠깐만. 빨리. 시작. 아 잠깐만. 시작. 시작. 오케이. 일본어. 아 모르겠어. 일단 하고. 뭐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 El nuevo cine internacional. 조용해. 발음이 하래요? 같은 거 그럼 물어보니까 내가 크게 말해야 되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주 조용해. 조용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테서 커버는 나스스 미에가. 왜 웃어? 완전 웃겼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거야, 감독? 아니요, 그거 들리는 게 완전 들렸어. 아. 동무서다 말했구나. 맞다. 아 오케이. 일단 어떻게 해야지? 이 순간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니 질문은 한국말로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
We are very excited to announce 이렇게 이제 아니 잠깐만 이거만 잠깐만 네 있기 그 학생들이랑 절대 관계 없어 뭔가 summer camp for flight school 나 flight attendant 되고 싶으면 관계 있지 Aquí, ¿tu familia vive en el número 22 en la Plaza Real? No, en el 17, al lado de la librería. Yo antes está cuéntanos, ¿no? No hay nada aquí. Yo antes está cuéntanos, ¿no? ¿Qué chido, cuéntanos? ¿Qué chido, ya? ¿Qué? 이 여기 읽기 다 영어인데 대답은 다 한국말로 쓰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영어 시험 있었으면 당연히 글씨도 대답도 영어로 나야지. 그러니까. Bist du nach nicht mit wem läufst? Bist du nach Nein, kein Problem. 몰라요. Zimmer gesucht, ein Bad. 78. 팁하구나. 와, 오늘 길어. Okay. Julia steht um 6:30 auf. Nach dem Frühstück geht sie aus dem Haus. Dann fährt sie mit dem Fahrrad zur Schule. Die Schule ist meistens um 1 Uhr zu Ende. Nach der Schule ist sie zu Hause Mittag. Einmal der Woche bekommt sie Klavierunterricht. Oh, was ist das? What the? Ist das ein Mecklenburg? Was ist das? Mitchell, Jin, Bubune, Suini, Onen, Komane, Innen, Deru. 고른 것은? 아 미치겠네 진짜 17번 17번? 17번? 어떡해 이거 아니지 아이 왜 영어 없어 야 바꿔 아니 되게 심해요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원래 제가 어려워 해보고 시험 볼 때 너무 신해요 너무 신해요 제가 볼 때 신한다고? 응 재밌어요 미쳤어 외국어 시험만 그런 거 못해요 이래 아, 야 진짜 어렵다 이거 almost 이거 이거 7? 아니면 이거 8 이거 7 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한국어 1급 2급 같은 시험 1급 2급? 10초? 베이지? 이거 이 전부 다? 전 베이지요 또 한 번 더 내꺼 있어 어려워 진짜 어려워 Garbage in, garbage out You know what that means? Garbage in, garbage out Yeah, but for sales person Put the garbage in, the garbage out Take the garbage, put the garbage Okay, 마지막 페이지. 빠른데. 대체 리뷰 스파게. Anders als in vielen anderen Ländern wird im deutschen März Regen erscheinen, wurde jedoch hier besser. Wenn Sie kommen, werden aber die Regen regnen. Wie viele von Ihnen? وصلت إلى بلدك الإمارات في الأسبوع الماضي ورأيت برج خليفة وبرج العارف في دبي قابلت أسرة ودبر الصحراء وأنك أخذ صور كثيرة. تدرس اللغة العربية من الأسبوع القادم في جامعة الشرق الأوسط مع الأصدقاء في كوريا. أي لامبوند؟ برج. أوكي. 오 마지막 점. 아 제발 좀. 깡기러. 아 2번. 끝났어? 안 푼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다시 보세요. 아 안 푼 거 하나 있어. 10분 남았어. 이거. 아이나 하디카 الحيوانات خالدون يشرب عصير. 못해. 이건 이해 못했어. 밀수 친구. 유시대 잘 봐. 무슨 스타일 봐주면 예쁘. 아 2번. I feel it.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찍어? 찍을 때 미소 언니랑. 이거 음악 뭔데? 우니 눈이 뜨 사람의 민괴 모두 서베지 꺼더리도 이 소리도 forever safe 예스! 음악 몇 번이나 같은 거 읽고 있어 뭐 무슨 뜻이지? 다시 무슨 뜻이야? 다시 어? 뭐라고? 어렵다 또 포기하셔도 돼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요 10분 남았는데 다 푼 거야? 10분 남았어? 어 진짜? 응 진짜? 어 빠른데? 10분 안에 다 풀었어 아 자 더 고칠 거 없으면 추천을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어떤 거 그 뭐지? 이해 못했어 이거 마지막에 어.
이거 이거. 왜냐면 아랍 수차는 아랍 수차는 영어 수차는 달라. 다 3 2 1 땡. 하나만 맞췄어요. 리뷰 안 해봐도 돼요? 끝. 3번 남았는데 3번 남기고 채점해 보겠습니다. 오, 잘 본 것 같아요. 합격만. 합격만 준비한 거죠. 채점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40분 내내 다 그 해야잖아. 근데 나한테 20분 내내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럽고 빨리빨리 읽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읽고 빨리 읽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제일 힘든 거 문제는 그 퀘스천에는 한국말로 있었어. 나는 아직 한국말 읽는 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보자. 네이티브 랭귀지잖아. 아니 네이티브 랭귀지지만 그 퀘스천이잖아. 퀘스천 한국말로 있었잖아. 그쵸?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번 내내 야 진짜 대단하다 미소. 근데 다 괜찮으면 좋겠어. 정답을 찾고 있어. 아이고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인 것 같아? 만약에 진짜 40분 나한테 보내 만약에 천천히 읽으면 다 맞출 수 있어. 난 진짜 이거 확실해. 다 맞출 수 있어. 왜냐면 천천히 읽고 내가 알아보 어려운 거 아니라 질문은 그리고 그 질문 그 잭슨은 아랍말로였는데 근데 질문은 한국말로였어. 퀘스천들이 한국말로였으니까 나는 한국말로 천천히 읽어야 돼.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 읽는 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맞추고 있었어. 그거 제일 어려웠어 나한테. 이게 어느 정도의 실력인 것 같아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거는 중학교? 중학교? 중학생? 중학생? 뭐야? 안 맞췄어? 그것도 안 맞췄어? 뭐야 이거? 그것도 안 맞췄다고? 아닌데? 진짜? 주겠어요. 아유, 나 지금 여기 선택했잖아. 이거 밑에서 선택해야지. 한국 시험, 아랍 시험이랑 스타일이 진짜 너무 달라. 완전 틀렸어? 오 마이 갓! 아니 진짜 나한테 시간이 진짜 만약에 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미안해요. 와. 30개 중에서 몇 개 틀렸는지 생겨서 빨라나? 뭐 해줘요. 계속 봐. 잠시만. 11, 12. 30 빼기 12는 18. 오 마이 갓. 대학교 가긴 글렀다. 점수 공개해 주시죠. 가까이. 아. 어떤 거 같아요? 영어 어땠어요?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 익히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너무 길고 뭐 내용 너무 달라서 집중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익히는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뭐 자기 뭐 opinion 괜찮은 것 같은데 문법 너무 헷갈려. 어렵구나. 이걸 만약 1분 안에 풀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요? 1분? 한 문제 딱 1분. 1분? 아닌 것 같아. 못하겠어. 우리 한국어 시험 볼 때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먼저 제가 먼저 질문 읽고 질문 대답. 먼저 질문 그리고 대답.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고. 왜냐면 이거 먼저 읽으면 뭘 찾아야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네, 읽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나도 어렵지. 항상 이렇게 시험 봐야지. 나도 어렵지. 내 먹고 영어 아니니까.
근데 수고 많은 것 같아. 고생 많은 것 같아. 하나 많았어요 제가. 저도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시험 봤어요. 채점해 볼까요? 이런 영어를 실생활에 넣었어? 우리 생활에? 안 쓰지. 진짜 안 써. 우리 생활에 우리 어떤 진짜 그런 게 없어. 내 학생들이랑 진짜 그런 게 없어. 뭔가 flight attendant 그 다음에 뭐 manners 뭐 아마 그런 게 없어. 그 이 회사 그 국제 회사 일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flight attendant 비행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진짜 필요한 영어 실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못해도? 우리 이 친구 얘기하면 그럼 알았나? 플라이트 어텐던트 얘기하지 않잖아.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 네. 아마 플라이트 어텐던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서. 다섯 개 불고 네 개 남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뭐지? 할 수 있죠? 아 네 개 괜찮아 아, X 얼마나 있었어? 봐봐 근데 네 30 뭐지? 13개인데 지금 그 중에 네 개를 안 풀었으니까 아홉 개니까 결국엔 절반 이상을 맞춘 거다. 그러니까 와우 봐봐 우! 이런 거 아닌데 자, 이거 맞아 야 봐봐 자신 있어요? 네 어색했네 야 봐봐 아 싱크로홀테이지 친구들한테 뭘래요 아마도 얼마나 아는지 마르셀라는 얼마나 맞았어요? 아. 보여주세요. 이거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하지? 이거 아니에요? 총몇 개 풀었었지? 13개 중 아니요 9개 중에 5개 자 시험 이거 왜 틀렸는지 알고 싶어 아 이거 3 오 첫 페이지 다 맞았습니다 3 5 오케이 아, 그거 점수 써줄게요 시험 어땠어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독일어 제 모국어라서 이거 그냥 쉽게 봤어야죠 원래 근데 좀 생각해야 됐어요 그리고 20분 이내 해야 될 수 있었는데 아마 저 생각보다는 시간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거 마지막 것은 완전 느낌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독일어 문법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독일어를 썼으니까 그냥 아기맞을걸? 근데 진짜로 문법어 외국어를 배우면은 그런 거 있죠 문법은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알아? 그거 대 잘 아는 거 그건 있잖아요 그거 아마 문제였어요 여기 한국인은 정답이 아는 한국인 계시면 지금 여기 뭐가 틀린지 알려주시겠어요? 완전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제 너 강의 한번 볼래? EBS? 예 네. 진짜 무슨 거 뭐 다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문제 하나밖에 안 틀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독일어 상중하급 중에 어느 정도?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고1 정도? 네. 되게 어렵네 그래도 네 어려워요 만약 레오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레오가 생판 모르는 언어를 봐야 된다 뭐 아랍어나 네. 몽골어나 베트남어나
일본어를 봐야 돼요. 네. 그런 걸 3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이런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네, 아마 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그 시험을 공부하는 공부 중인 친구 소개한테 있어가지고 그 2명 완전 제 도움이 덕분에 아마 잘 볼 수 있겠는데 학원 안 다녀도 그냥 다 자습을 아니면 뭐 직접 배우고 싶으면 진짜 안 되겠어요. 여기 표현은 완전 문법으로 맞긴 하고 느낌이 좀 이상한 거 완전 많이 달려있어요. 이 공부를 한다고 독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독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당연하죠. 네. 독일에서는 원래 실력이 낮아도 잘 뭐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외국인이 완전 많아가지고 우리가 실력이 완전 낮아도 우리가 이게 잘 돼요. 독일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실생활에 쓰는 말이에요? 아니요. 뭐 Guten Tag 나오던데? Guten Tag도 안 써요. 아까 그거 진짜 쓸 때는 아니면은 대화를 쓸 때는 그거 완전 완벽한 독일어를 쓸 때 아니면 매니저랑 얘기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지금 뭐 시작부터 끝까지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은 이가 다 빼죠. 네, 독일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착하면은 다 써도 안 이상해 들려요.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 알지? 혹시 아랍어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주세요. 전 가르치는 거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앵커리지 할 말. 응, 진짜. 그럼 여러분 사실은 아랍말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어려운 거야. 뭐 40분 내내 해야 되니까 진짜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무조건 대학교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생각 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라이프가 대학교 생활 사람들 그 뭐지? 아 한국말 어렵다 지금. 아무튼 그 다른 길 있을 수도 있고 대학교 말고. 왜냐면 저도 사실은 대학교는 모르겠어 2년밖에 안 다니고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왜냐면 대학교 안 다니고 진짜 좋은 계획도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듣지 말고 마음 그리고 머리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화이팅! 아리야! 자, 알았어요. 우리나라 네. 19살들이 이런 문제를 풀고 대학교를 들어간대요. 근데 저한테 19살? 아니 제가 하는 이유는 원래 포르투갈이 모국어 포르투갈 스페인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하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6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서 저한테 공부하지 않아도 기억하는 거 많아요. 아니 이게 진짜 괜찮아요. 근데 레벨도 괜찮아요. 레벨? 길지 않고 이거 길어. 어느 정도의 레벨이에요? 미들스쿨, 하이스쿨, 킨더가든? 아니요. 하이스쿨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한국인이 처음부터 이걸 배워서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지? 인정. 그 나이로 이 시험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교험도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 단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쉽지 않아요 이게. 아마 너무 길어요. 킹 글씨 있었으면
가르쳐 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말 해주세요. 이런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encourage. 실제로 그냥 이 시험 보고 나중에 진짜 진짜 영어 진짜 스페인어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진짜 이거, 영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스페인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냥 시험 보고 그럼 그 만약에 시험 많이 쓰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투자하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진짜로 제 그 우리 인생 더 커요 이거보다는. 맞아. 스트레스 그거 맞아. 근데 이거 다 몰라요. 우리 마살라는 우리 포르투갈로 영어, 내가 스페인어 마살라 일본어 말 할 줄 아는데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냥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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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도 힘내세요. 화이팅! 이 시험을 보는 한국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능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못 배우면 이미 망해요. 그렇죠. 대학을 네. 잘못 가면 직장도 못 구하면 결혼도 못하고 네.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학생들이 되게 좀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네. 심지어는 시험을 잘못 보면 그 다음날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본인이 수어사이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응원의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네. 아니라던가. 여러분 지금 그 노그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게 되면은 준비 잘 하시고 잘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로 DM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직접 해보면은 아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교수님 찾으시고 그거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잘 볼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못 봐도 세상에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아 그거 말고 잘 못 봐도 다른 잘 못 봐도 세상의 끝 아니잖아요. 그거부터 저는 저도 원래 다른 전공으로 입학했는데 자퇴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면은 제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들면 그냥 자기 성격이나 자기 스타일 안 맞아서 아마 다른 걸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보다는 공부 많이 해야 되면 그거 정답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열심히 보세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시간 더 주세요. 아 그러면은 10분 시간. 동안 고칠 수 있겠어? 10분 동안 그 마치 이렇게 이거? 어, 10분. 오케이, 콜. 아, 아까 9분 남았었지? 9분 남았어. 아니, 하디카트 할 카리지.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يبدو انك مريض. اشعر بالم شديد في بطني. 얼마나 남았어? 3분. 3분? 그럼 그래. 메뉴도 일치하는 공간은 거기에서 보는 대로 그런 것은 봐봐 천천히 읽으면 다 읽지. 아니 내가 20분 줬는데 10분만 읽은 건 당신이에요. 죄송해요. 넷. 그러면 4개니까 에이그 아 두 번째는 4개밖에 안 틀렸어요. 아 아니 근데 한국말 그 뭐지? 퀘션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풀고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한대요.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 막 한국말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거 있잖아 한국말로 하니까 그거 나한테 제일 어려웠어. 만약에 그 퀘션이 이해 못했어. 무슨 대답은 해야 되는지 모르겠었어.
언니가 너무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한국어를 40분 안에 풀어서 당연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당연하지. 근데 다행입니다. 존이 섹시였어. 그럼 이걸로 대학교 갈 수 있어? 이게 필요한 대학교는 아 이게 이 이거 점수? 점수가 등급을 볼까? 그럴까? 등급 컷 갈 수는 있네. 오! 2등급 나왔다. 어 진짜? 어. 와 2등? 2등급. 2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 네. 아 그래? 야 감사합니다.